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을 알기 시작한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속담 문제로 이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다 맞추곤 했었죠. 신기한 게 분명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파인애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파인애플 과일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 잘 자라나는 나라에 가서 실제로 본다면 엄청 신기하게 봅니다. 풀밭에서 솟아오른 파인애플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보통 과일들은 나무에 달려있다는 인식 때문에 나무에서 파인애플이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파인애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처럼 파인애플만 인지하지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잎, 열매, 그리고 그것들을 받쳐주고 있는 땅, 그 과일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환경 등 이 모든 것들이 파인애플인 겁니다. 본질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 때 배우는 세포를 모르는 친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세포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는 말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생물 시간 때 세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지식을 이해하거나 무언가 자신이 검증한 것이 아닌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종교와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은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진 게 많을지도 모릅니다.